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와 화물차가 좌회전한 곳에 2차로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약 70여 미터 거리고요. 여기는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입니다. 요 마을은 충주 도심으로부터 주행거리를 기준하여 약 1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창고나 공장들이 여기저기 산지에 있고 약 30여 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은 마을에서도 약간은 외진 위치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시골 전원주택 용지로 아주 딱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가 되겠고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렬로 심겨진 나무의 라인이 토지의 동쪽 경계이고 북쪽으로 80여 미터가량 뻗어있네요. 좀 이따 보실 건축물 두 동을 보시면 이게 전혀 대지요 헷갈리실 텐데요. 건폐율 20%인 보전관리의 용도지역의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500평에서 4평 빠지는 496평입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남쪽에 접한 도로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데요. 토지의 지형은 준직사각의 평지형이고요. 동서 평균폭 20여 미터로 약 80여 미터에 걸쳐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왠지 모르게 동서의 평균폭이 20여 미터보다 훨 더 넓어 보이시죠? 토지의 서쪽으로 80여 미터에 걸쳐 국어가 길쭉하게 접해 있는데요. 약 5미터가량의 국어의 폭이 전과 합쳐지는 바람에 넓어 보이는 거고요. 그 5미터 폭의 국어를 현재 밭주인께서 유실수를 심어 이용 중이신 겁니다.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이 밭에는 현재 5년생 대추나무 7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대추나무 외에도 밤나무, 엄나무, 온나무, 호두나무, 두릅나무, 산초나무, 헛개나무, 꾸지뽕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겨져 있다시고요. 그 밖에 잔대, 더덕, 도라지 등이 굳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생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서쪽편에 나 있는 도로를 따라 촬영 중인 거고요. 이 밭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정남향은 물론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가능하고 그 모든 방향이 확 트여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밭이 전원주택지로서 최대의 장점은 전기는 물론 상하수도 시설이 세팅되어 있어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둔덕까지가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죠. 이제 되돌아 나가면서 촬영을 해볼 텐데요. 요 토지에는 농막 두 동과 일부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데 매수자분께서 철거를 원하시면 철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동의 농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동의 농막은 사용하고자 하시면 별도 금액 없이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시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600만원짜리 아주 센삥의 3평형 좋은 저장고가 있는데 원하시면 주시겠다 하시고요. 요 전원주택 용지의 매매가는 고정가격으로 1억 4천만원입니다. 목에 티라면 지금 촬영시간이 11시 40분 정도 되는데 파일럿들이 점심 자시러 하늘에서 내려오느라 비행기 소음이 조금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지형의 시골 전원주택지가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지는 영상 보시면서 괜찮은가 션찮은가 봐줘보세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골마을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남한강가 인근에 위치하고요. 4m 포장도로에 접한 준칙사각 평지형의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면적은 500평에서 4평 빠지는 496평입니다. 대추나무 70조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세팅되어 있고요. 농막 한동과 저온저장고도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다시네요. 매매가는 고정가격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